신라면 얼마나 매워요? 아, 신라면 정도 맡기세요. 매운맛은 불닭 정도세요. 이러면 신라면 입장에서 얼마나 쫀심이 상하겠어, 지금은. 신라면이 뭐야? 매울 신자 써서 신라면인데 니값을 못한 거야. 아, 하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언제 먹어요? 언제 먹어요? 하도 저한테 말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신라면 더 레드!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신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면 더 레드! 좀 더 맵게 나온 그런 신라면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문구가 뭐라 적혀있냐? 더 맵고 더 깊다! 라고 적혀있거든요. 요거 한번 무슨 맛일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미친 만두 먹고 방종한 맵찔이 아닌가요? 오늘 진짜 맵다고. 미친 만두. 네이밍부터가 미친이 들어가, 미친. 국장님, 매운맛 올라옵니다. 오, 아, 매워. 와, 진짜 맵다. 살짝 정신 혼미해진다. 아무것도 못하겠어. 차라리 괜찮아지면 다시 올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맵찔이로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맵찔이야. 나 이제 맵찔이 할래. 진라면도 수단맛만 먹고 그래야겠다. 근데 진짜로 제가 미친 만두를 먹고 깜짝 놀랐거든. 화들짝 놀랐어. 자라보고 놀란 거 같아서 소뚜껑 보고도 놀랜다고. 제가 한동안 매운 거를 진짜 안 먹었어요. 그래서 안 먹은 지 꽤 됐어. 그래서 조금 좀 리커버리가 됐습니다. 사람들 지금 왜 빡쳤냐면 미친 만두 먹고 나서 나 맵찔이야. 나 이제 진라면 순한만 먹어야겠어. 막 이렇게 했는데 요거 갖고 오니까 좀 빡친 거 같은데 이거 먹고 진짜 매우면 제대로 자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먹었는데 안 맵다? 그럼 난 맵찔이가 아닌 거지 뭐. 진순은 항상 나를 그 자리에서 기다려준 지고지순한 진순이지만 난 더 화끈하고 매콤한 그런 사랑에 빠지고 싶은걸? 나쁜 신라면에게 더 끌리는걸? 요겁니다. 신라면 더 레드. 어제 나온 신상이기 때문에 유튜버 된 사람으로서 먹어줘야겠죠? 신라면은 솔직히 맵다고 생각 안 해. 매운 라면은 좋아하는데 저는 틈새라면이나 열라면 정도? 급은 돼야지 약간 매운 라면 쪽이라 생각하고. 7500스코빌이라고요? 7500스코빌이면 잠깐만 검색해보자. 기존 신라면 3400에 두 배가 넘으며 앵그리 너구리보다도 높다. 앵그리 너구리보다 높다고? 틈새라면 스코빌 보자. 아, 틈새라면 9000? 에헤이, 순한 맛이네. 짜버리네. 오케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큐. 일단 제조법 보면 다 요렇게 스프 세 가지예요. 일단 뭐 후레이크, 전천 분말 스프가 있고 후천 분말 스프가 또 있어. 조금 아쉬운 거는 말이 너무 많아. 신라면 더 레드 전천 분말 스프 면과 함께 넣어주세요. 말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 좀 더 심플하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 전천 분말 스프라는 말은 내 살다살다 처음 들어봐. 굳이 이렇게 말을 길게 했어야 될까? 말이 제가 더 많다고요? 자, 일단 불 켜고. 자, 500ml입니다. 500ml인데 계란 흰자 넣기 때문에 490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후레이크. 오, 확실히 기존 신라면보다 건더기가 좀 큰 느낌? 전천 분말 스프 이것도 그냥 같이 넣을게. 저는 스프 먼저 넣는다. 왜냐? 그냥 끓을 때 넣으면은 이게 뜨거워서 아 이렇게 하니까. 오, 지금 냄새는 진짜 약간 틈새라면 필이다. 냄새부터 살짝 매워. 면을 먼저 약간 전 꼬들한 거 좋아하니까 지금 덜게요. 그리고 이제 계란 흰자 투하. 끓인 라면이 몇 개입니까? 짜자잔. 냄새 합격, 비주얼 합격.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면부터. 오! 맛있다! 확실히 틈새라면보다는 안 매워. 잠깐만, 다시 먹어볼게. 맛있다! 얘 간만에 매운 거 먹으니 표정부터 신났네. 어, 근데 진짜 신라면 맛이 살아있다. 그니까 진짜 신기한 게 매운 신라면 맛이 딱인 것 같아. 엄청 맵다기보다는 기존의 맛을 잘 유지하면서 매워진 것 같아. 이런 게 나는 근데 좀 필요하다고 봐. 핸드폰도 1년, 2년마다 리뉴얼해서 새로 갤럭시 21, 뭐 22, 23 계속해서 나오는데 신라면은 항상 조금씩 잠수한 패치는 하지만
그 자리에 항상 있잖아. 잠깐만, 그냥 네 값을 못한 거야. 신라면이 뭐야? 매울 신자 써서 신라면인데 다른 것들이 너무 나오니까 이제 맵지도 않단 말이야. 솔직히 말 보통 맛이잖아. 어디 가서 보통 맛 시키면 보통 맛 얼마나 매워요? 아, 신라면 정도 맵기세요. 매운맛은 불닭 정도세요. 이러면 신라면 입장에서 얼마나 존심이 상하겠어. 지금은 보통 맛이 된 거야 신라면이. 그러니까 나도 매운맛 낼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매운맛을 이 정도 올리면 진짜 민원 막 들어오거든. 고객 센터 불날걸? 이 정도 매워지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약간 매운맛을 좀 더 이렇게 가미시킨, 확실히 좀 더 맵고 좀 더 감칠맛이 도는 그런 느낌이에요. 맛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어쨌든 불닭 짜장이라든지 불닭 치즈 불닭이라든지 많이 옷을 갈아입는 편이에요. 근데 얘는 크게 많이 바뀐 거 아니야. 이거는 S22에서 23이 된 게 아니고 20이랑 22 플러스 정도의 느낌이야. 어차피 다르게 나올 거면 조금 더 매웠어도 됐었다 이렇게 생각해. 이것도 나름대로 생각해보니까 뭐 멋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바뀌고 더 챌린지식으로도 갈 수 있었어, 다른 뭐 그런 것들처럼. 근데 왜 안 했냐, 너무 이렇게 세상이 휩쓸리지 않고 나의 중도를 걸으면서 나의 이거를 지킨다. 세상이 맵치광이에 빠졌어도 원래 나보다 두 배면 매운 게 맞잖아, 이거잖아. 부러질 바 얘야 부러지겠더라. 마치 망해가는 한나라의 왕을 지키는 무신의 모습과도 같네요. 밥도 말아 먹어볼까요? 아, 배가 너무 부른데. 그것도 먹어볼게요. 아니 근데 진짜 안 매워. 아, 맵다. 매운데 그러니까 상상한 정도로는 안 매워. 방금 특허 검색해봤는데 툰바실라면 농심이 올해 3월 등록해놨네. 곧 나올 듯. 스포했다, 대왕 스포. 여러분들, 와, 님들 진짜 우정인 채널에서만 알 수 있는 빅뉴스인데 제가 알려드립니다. 툰바실라면 나옵니다. 광고 기다리겠습니다. 윤친이가 알려준 거잖아요. 아, 뭔 소리야. 특허 냈으면은 윤친이도 검색 가능한 거면은 이 정도는 말 왜. 우정인 미친만두로 혼나고 목발 짚고 다닐 때가 좋았는데 재활 너무 성공적이라 짜증나네. 잘 먹었으니까 후식 먹겠습니다. 요즘 제가 정말로 증오하는 탕후루 먹겠습니다. 진짜 싫어 탕후루. 극혐. 유행하는 음식인 것도 싫고 너무 달아서 당뇨 걸릴 것 같은 것도 싫고 요즘 애들 막 좋아서 막 줄 서서 먹는 것도 진짜 싫고 생긴 것보다 더 비싼 것도 너무 싫고 먹어서 없애버려야겠다. 과일 들어간 젤리 먹는다. 탕후루는 비주얼부터 너무 건강에 안 좋아 보여서 못 먹어보겠음. 그러니까 건강에도 하나도 좋은 거 없고 그냥 설탕 바른 거면서 뒤지게 비싼 거 같고. 이젠 말을 하면 다 애기들 끝나요. 잘 모르는 애기들도 자꾸 먹어서 그냥 사회적 악? 사회악 탕후루. 새끼 이제야 웃네 키키유. 그니까 요즘 애기들 다 마라탕에 탕후루 먹잖아. 중국이 저기 술술 쓴 거 아냐? 문화 승리? 우리 과학 승리할 건데. 우리가 먼저 과학 승리할 거다. 이건 샤인머스켓 탕후루인데 나 이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 탕후루 중에. 맛있다고 했다고 내가? 웃기지 마. 웃기지도 않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싫어 싫어 싫어. 뒤엽게 비싼 것도 싫고 솔직히 옛날부터 어? 인기도 개많고 줄 서서 사 먹어야 되고. 탕후루 놈들 내가 다 먹어서 없애버렸다. 예, 이거 안 치웠네. 잠깐만요. 맛있다. 안 되겠다. 진짜 어쩔 수 없이. 아까 보니까 탕후루가 왜 초록색이에요 이런 사람 보니까 약간 마음에 걸려가지고 거봉탕. 라면보다 후식이 더 비싸네. 와, 거봉. 와, 예술인데? 예술? 내가 언제 예술이라서. 옛 맨날 거짓말하는데 코 안 늘어남. 정민님 금연하려고 탕후루 드시는 거예요. 뭔 소리야. 진짜 증오해. 건강에도 하등 쓸모없는 이거. 난 탄산 안 마시는 거 약간 부심 있는데 그럼 뭐해? 탕후루 먹는데 차라리 콜라 1리터 들이키는 게 낫지? 냉장고에 있는 다른 거는 무슨 과일이에요? 뭐요? 제 냉장고가 무슨 탕후루 냉장고인지 아세요? 제가 뭐 무슨 어? 종류별로 하나씩 구비해놨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귤이랑 샤인머스켓이요. 딸기는 지금 제철 아니라서 안 팔아요. 이거 먹으면서 깨달았다. 난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직 깨닫지 못한 거, 나의 본능을. 인간은 단 걸 좋아하게 설계돼 있어. 그걸 거부할 수 없는 거였어. 난 널 사랑하는 거였어. 증오해. 맛있어. 아니야, 싫어해. 널 증오해. 퍼주는 가슴 졸졸하네. 개때리고 싶게. 널 증오해. 네버릴리스. 널 사랑해. 하지만 유행 따라가는 것 같아서 멋이 없어. 하에버! 넌 너무 맛있어. 그 식후에 딱 먹으면 딱 혈당 스파이크 깔끔하게 와주고 너무 맛있어. 하지만 신토불이 음식이 아니라 거부감 들어. 그러나 저항 없이 들어가. 더 먹으면 진짜 나 응급실 실려가. 사실 오늘 두 개 더 먹었었거든. 오늘 네 개 먹었어. 아니 그니까 유행 따라가는 걸 싫어하지만 결국 끝물에 유행 따라가서 유행의 종류를 알려주는 스트리머. 바로 나. 갈 거야. 다 봤어. 딴 거 안 볼 거야. 이거 안 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 안 본 거 안 볼 거야.